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매출 점표는 점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하고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단과 하단으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 있는 내용은 해당되는 이 글씨를 보시면 부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처, 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시는 것이고요. 이 상단에 입력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분석 서류에 반영이 됩니다. 하단은 계정 과목 구분에 이렇게 차변대변 표시하는 거거든요. 자,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거래처, 차변대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단에 그 부가세 거래 발생된 것을 회계 처리, 즉 분괴해서 입력하는 곳입니다. 입력된 이 자료는요, 일반 점표에서 입력된 자료와 같이 합산이 돼서 재무회계 자료로 반영이 됩니다. 이제 먼저 날짜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거래가 발생되면 거래가 발생된 5라고 1을 입력하게 되는데 입력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5를 치시고 그 다음에 일자란에서 해당되는 1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으로 상단에 1을 입력하시게 되면 하단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이 일자란에 1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마우스가 클릭이 안 됩니다. 보시는 대로. 예. 또한 가지 방법은 일자란에서 1을 입력하지 않고 하단에 1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하단에서 일자가 입력이 됩니다. 해당되는 달에 거래가 많을 경우 지금 방법처럼 사용하시면 빠른 속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형 일자를 입력하고 나면 유형으로 넘어가서 유형이 나오는데 하단에 나오는 부가세 유형을 참고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 유형은 부가세 신고서와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석 서류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유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하나를 고르고 나면 품목을 쓰는 게 있고요, 수량을 쓰는 게 있고, 단가를 쓰는 게 있습니다. 지문대로 쭉써 나가시면 되는데 이 품목 쓰는 부분에서 거래가 발생된 품목을 입력할 때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면, 즉 품명이 두 가지 이상이면 상단에 복수 거래를 사용하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복수 거래를 클릭하면 하단에 다음과 같이 품목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다 입력을 하시고 빠져나가실 때 밑에 알림 표시에 있는 F7 탭 ES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상단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가시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유형을 과세로 고르시면 과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10% 과세된 그러한 거래를 입력하는 그 내용으로 공급가액에 세금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을 입력해 주시면요 자동으로 부가세 10%가 이렇게 찍혀서 반영이 됩니다.
유형이 과세가 아니고 이용 수준과 관계되는 부가세 과세 거래일 경우, 예를 들어서 카과 이런 거래일 경우에는요, 거래자료를 입력하실 때 부가세를 이렇게 포함해서 입력하시면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부가세가 분리돼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 내용은요, 프로그램의 환경 등록 설정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처명에 거래를 한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글 두 글자 또는 뭐 F2를 눌러가지고 또는 이제 거래처 이름을 이렇게 두 글자 쓰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하라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서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키를 이렇게 누르시고, 이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제 동그라미 다섯 개가 나오는데요. 옆에 공급처명에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입력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요, 엔터를 치시면 이 공급처 등록창이 나오므로 이 공급처를 거래처 등록까지 가지 않고도 해당되는 점표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급처에 추가사항이 있으면 수정키를 눌러서 커서 하단으로 가면 더 넣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라는요, 전자라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요.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을 통해서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자 한다면, 자, 이 자리 전자란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서 분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가서 발행을 해 주시면, 이 전자란에 전자 발행으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요, 프로그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발급을 했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전자란에 하단에 보시면 1번 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다 1을 표시하셔서 자료를 입력하시면 세금계산서 학계표에 해당되는 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반영이 됩니다. 전자는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입력을 할수 있는데요. 시험 보실 때는 프로그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자란의 자리에서 열을 선택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산세무2급은 당사가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당사가 물건을 매출할 경우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출 쪽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나올 경우 전자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전자란에 1번 열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매입은 지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지 않으면 매입 쪽에서는요, 즉 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입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괴 이 내용은요, 하단의 분괴를 위해서, 빠른 분괴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분괴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0번 분괴 없음은 분괴가 필요 없는 경우이거나 분괴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럼 1번 현금은요, 전액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팔았다면, 1번 현금 처리한다면 받은 돈이 전부 다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2번의 외상은요, 외상 매출금 팔았다면, 사왔다면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전액 현금,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 아니면 3번을 사용합니다. 예, 4번 카드는요, 전액 미수금 또는 전액 미지급금 계정 감목으로 하고자 하거나, 이건 전액 이 4번 카드를 선택하면 팔았을 때는 미수금 나오고, 예, 사왔을 때는 미지급금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회계 처리하고자 할때 사용하거나, 예, 또는 거래가 카드 거래일 때, 카드 거래일 때 주로 미수금, 미지급금 거래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자, 그럴 때이 4번 카드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로 시험 보실 때는요, 이 상단의 유형이 가짜로 시작되는 거, 가짜로 시작되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가짜로 선택한 거 선택을 하고, 가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유형을 선택하면 중간에 카드사를 입력하라고 꼭 그럴 거고요. 그러면 카드사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분괴가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럴 때이 분괴 자리에서 4번 카드, 여기다 사자를 넣어주시면 카드가 찍히거든요. 그걸로 입력하시면 그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분괴를 빨리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리에 따라서 이 해당되는 내용, 시험 보실 때는 1번부터 4번을 사용하는데요. 0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1, 2, 3, 4번은 편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건. 즉, 빠른 입력,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금으로 넣어야 될 것을 혼합으로 넣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혼합으로 넣을 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카드로 넣어도 됩니다. 다만, 아래쪽에 그렇게 넣었을 때는 분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아래쪽에 그 해당되는 수정사항이 많이 생기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계정 과목만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거래처만 정확하게 처리된다면 시험 보실 때는 다 맞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 등록 설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정보 등록의 환경 등록을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시험 보실 때는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매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분괴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이 매출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매출했을 때 자동으로 하단의 분괴가 제품 매출로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 회사가 제조업자면 제품 매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무조건 기본값으로 제품 매출이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은요. 매입은 시험 보실 때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 쪽에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무조건 이 온재료로 나옵니다. 당사가 제조업이므로 재료를 사서 그 제품을 판다. 그런 착안을 해서요. 그렇게 대부분 거래가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기본값을 설정해 주고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 이렇게 고르시면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이 기본값이 이렇게 설정돼 있어서 그러고요. 그 카드 쪽에서 4번에 그 카드가 있는데 카드 쪽에서 매출에서 카드 선택하면 미수금 나오고 매입에서 카드 선택하면 미지급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용하실 때 실무에서 사용자가 회사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편하게 거래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금계산서 자료에 공급가액과세액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대로 공급가액 입력을 하시면 세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단, 부가세가 과세된 거래이고 그 거래가 영수증 발행하거나 영수증 받은 거래일 때, 자, 그런 거래의 부가세 유형이 카과, 경과, 건별인데요. 프로그램은 얘네들이 다 영수증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자료를 입력하실 때 해당되는 공급가액 자리에 부가세를 이렇게 포함해서 넣도록 기본값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영수증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으시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분리돼서 부가세란에 입력됩니다. 그 유형이 건별, 카과, 효과입니다.
단그 세금계산서 자료는 부가세를 빼서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말 그대로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특별히 이제 보실 거는요, 이 정도 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세법의 고정자산은 프로그램의 고정자산으로 말하는 게더 정확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해당되는 감가상각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구입을 해서 일반전표나 매입매출전표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그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 그 자료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거래를 전표입니다. 입력을 하고요.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실무에서. 그래서 전표입력에다 입력을 하고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또 클릭해서 등록을 하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고정자산 간표 등록 사용이라고 그래서요. 이 부분이 사용함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고정자산 등록창이 전표 입력을 하면서 그 계정 과목,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입력하면 이 고정자산 등록 이렇게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창이 하단에 나와서 자료를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이제 빼먹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시험 볼 때는 이게 이제 불편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을 시험 볼 때는 반드시 뭐 등록을 하게 해야 되거나 뭐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거래만 이제 입력하는 거고 그 거래 내용에 이제 고정자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고정자산 등록에다 내게끔 자동적으로 무조건 내는 게 아니어서 이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사용 안 함으로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 그 유형에 있는 그 매출 매입 입력하는 그 유형 번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매출 쪽부터 먼저 말하면요. 매출 쪽부터 말하면 이게 11번 과세가 있는데요. 이건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되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란에 반드시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는 거고요. 21번 과세로 선택해서 입력하실 때는 따라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공급대가로 자료가 나오면 나누기 1.1을 해서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으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할 경우 이두 개를 동시에 발급했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하나만 거래자에 입력이 돼야 되고 문제는 증명서류가 두 개가 만약에 발급됐다면 증명서류 두개 발급된 거에 대해서 신용카드 두개 발행된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메뉴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했다. 실무 시에 그러면 그 자료는 11번 과세, 자료 입력은 한 번만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는 한 건이잖아요. 세금계산서가 우선임으로 11번 과세로 입력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단 분계란에 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하고 관계되는 그 계정 과목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F8 적용 및 카드 매출이 있는데요. 그걸 눌러서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중 발급했다라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나올 때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영세는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입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를 우리가 간접 수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하는 수출입니다. 우리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요. 수출업자한테 수출 물건을 팔때 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 영세후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행합니다. 그럴 때이 12번을 사용합니다. 영세후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계돼서는요. 영세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계돼서는 중간에 영세후 구분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이 거래는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조화 3번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영세 거래가 발생이 되면요. 이 영세 거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세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영세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래하고요. 이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물건을 팔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수출하는 거래가 있어요. 이 영세후 거래가 발생되면 영세후 구분난 이렇게 활성화되는데요. 그럴 때이 12번 영세는 이제 3번, 12번 영세가 이 거래이므로 예, 3번을 선택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이 구분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부가세 첨부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세 첨부서류에 영세후 매출 명세서가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기 이함입니다. 그다음에 13번 면세는요. 우리가 면세 물건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건별은요, 14번 건별은 소매 매출 거래 때 주로 사용합니다. 즉, 비사업자와 거래, 그 다음에 일반 영수증 발급 거래, 네, 그럴 때, 또, 소비자와 거래할 때 아무것도 발행 안 하고 물건을 팔 때, 과세 물건을 파는 것이고요, 과세 물건을 파는 거고, 그 과세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 대상으로 주로 팔죠. 그러면서 소비자 대상으로 주로 팔면서 영수증이나 아무 증빙 발행 안 하고 팔 때, 과세 물건 팔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증명서류가 이런 것일 때는 14번 건별로 입력합니다. 또한 관주 공급도 14번 건별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관주 공급은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14번 건별로 입력합니다. 16번 수출은 직수출 거래일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영세율 구분해서 1번 직접 수출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14번 카과는요, 과자 카드 과세를 이제 줄인 말인데 이 과자가 과세거든요. 과세 물건 팔고 카드 전표를 발행했을 때 사용합니다. 이 카드 전표만 발행할 때 써요. 카드 전표만. 카드 전표를 발행하면 첨부 서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첨부 서류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카드 신용카드사 선택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용카드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18번 카면은 카드 전표를 발행을 했는데 면세 물건을 팔았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22번 현과는 과세 물건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사용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물건 팔고 영수증 발행한 것과 관계돼서 14번 건별, 그 다음에 17번 카과, 이게 과세 물건 팔고 영수증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2번 현과는 환경 등록값에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공급가액이 수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가세가 포함돼서 거의 제시되는데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돼서 자료가 안 나오고 예, 공급가액만 이렇게 나온다면 공급가액의 1.1%를 하면 부가세가 포함되거든요. 10%.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면은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예, 면세 물건 팔았을 때 사용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위주로 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입 쪽을 보겠습니다. 매입적 유형은 51번 과세는요, 예, 과세 물건을 사오고 예, 부가세 10%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예, 사용합니다. 자, 입력 방법은 매출의 과세하고 유사합니다. 52번 영세는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수출한 물건을 사오고 영세후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예, 사용합니다. 53번 면세는요, 계산서를 받았을 때, 물건을 사고 계산서를 받았을 때 사용합니다. 자, 54번 불공은 매입 매출 전표 매입 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입력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54번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사물건이 공제되지 않은 물건일 때 사용합니다. 이 자료를 입력하러 들어가면요, 예, 중간에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 불공제 사유는 부가세 첨부 서류에 해당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서 부가세 첨부 서류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 사유를 꼭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하는 그 물건들은 부가세 신고 시에 신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그 물건들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 물건을 사올 경우에는요, 프로그램에서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4번 불공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과세 이 자료 신고에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해당되는 세금계산서 학계표의 그 내용하고 그 신고서에 들어온 세금계산서 그 매입 수취 내용하고 일치되는 자료를 점검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관청의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공제받지 않는 물건이 할지라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공제가 되는 거면 51번으로 넣어야 되고요. 공제 안 되는 거면 54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매입 쪽에 그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55번 수입은요,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받았을 때 사용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과세표준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 공급가액인 그 데이터의 회계처리는 이 메인매출전표에서 입력하지 않고요, 일반전표에서 입력합니다. 통관의 절차상 수입한 물건이 먼저 들어오고 그 먼저 들어오면 일반전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나중에 발급받게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55번 수입이므로 회계처리는 그 수입과 관계되는 그 물건을 뺀 나머지 부가세나 관세만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회계처리합니다. 이제 본문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7번 카과는요, 과세 물건 사고 카드 전표 받았을 때 사용합니다. 자, 만약에 카드 전표하고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카과는 카드 전표만 받았을 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중복으로 받았을 때는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가 우선이므로 세금계산서하고 만약에 카드 전표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로, 계산서와 카드 전표 받았다면 계산서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카자가 들어간 거는 중간에 카드사를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이 카드사를 선택해 주셔야지 첨부 서류에 해당되는 내용이 반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그 이용수중이기 때문에요. 입력하실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카면은 카드 전표 받고 그 물건이 면세 물건일 때 면세 물건 사왔을 때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어서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현관은 과세 물건 사고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고요. 현금 영수증 과세 물건 이거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이거는 면세 물건 사오고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 사용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에 시험 시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험 보실 때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입력은 생략합니다. 다만 타계정 대체 거래에는 적용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 그 적용 번호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8번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실 때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용 관련해서 제조 관련된 비용은 500번대 제조 경비 쪽으로 쓰셔야 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제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입력하시다 보면 이거는 판관비라고 참고해 뜨고요. 이거는 제조원가라고 뜹니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용자가 추가로 계정 과목을 만들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 하단에 분괘까지 전부 자료 입력하실 때 하단에 그 분괘까지 전부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 나오면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가 나오면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가 지문에 나오면 반드시 전자란에 그 1번 요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번 요로 표시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시험 보실 때도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